길가에 멈춰선 버스입니다. 어떻게 된 일인지 영상 한번 보시죠. 네, 길가에 남학생이 지금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요. 여학생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때 도로에 한 남성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. 인근을 지나던 버스 기사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온 겁니다. 남학생의 의식을 확인하고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. 네, 그렇게 3분간 심폐소생술을 한 끝에 학생의 맥박과 호흡이 무사히 돌아왔습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구급대가 온 것을 보고 나서야 버스 기사는 버스로 천천히 복귀를 합니다. 네, 박상희 소장님, 네. 버스 기사 덕분에 남학생이 목숨을 구했습니다.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. 네, 그렇습니다. 아,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의인들이 있다라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. 한 남학생이 갑자기 쓰러져서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여학생이 막 심폐소생술을 했나 봐요. 근데 여학생은 이제 심폐소생술에 능숙하기가 좀 어렵잖아요. 네. 그 굉장히 쩔쩔맸을 것 같아요. 근데 갑자기 지금 보셨다시피 버스 운전 기사님이 촥 나타나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3분 만에 이 학생이 이제 괜찮아진 겁니다. 그때 119 구급대에도 도착을 해서 병원으로 이제 후송을 하시는 것을 보고 바로 또 버스 운전에 복귀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는 이제 일에 복귀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. 네. 네, 울산시의 928번 버스 승무원께서 네. 정말 사람을 살렸다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분이 한 선행이 알려졌다고 하는데요. 엄원섭 기사님이십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. 네, 김은배 팀장님, 버스에 탄 승객들이 20분 넘게나 기다렸다고 해요. 혹시 불만은 없었을까요? 그렇습니다. 928번이 노선버스이기 때문에 네. 시간이 급하죠. 근데 이제 엄 기사분이 심폐소생술 할 동안에 기다리셨던 거예요. 근데 엄 기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리기 전에 여학생이 뭐 심폐소생술 하고 있었죠.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더 대단하다고 그래가지고 선행을 좀 약간 그 여학생한테 돌리는 그런 네. 그 훈훈한 마음도 있었고요. 근데 엄 기사님이 뭐가 있었냐면은 버스 운전하기 전에 네. 그 버스를 병원에서 아마 응급실 병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도 했었고 또 사설 그 응급차 있죠. 네. 거기서도 운행을 했다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그 28번 회사가 아마 그 심폐소생술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 네. 이 기사님은 빠지거나 졸지도 않고 참석을 해가지고 제대로 배운 거예요. 네. 제대로 배운 거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 남학생이 무사하게 구조가 된 것입니다. 아, 제가 정말 다행입니다. 그 엄 기사님에게 네. 전화 오시면은 피자 한 판을 쏘겠습니다. 아, 피자 한 판. 네네. 네. 아, 우리 주위에 이렇게 영웅들이 있습니다.